자, 영상 후반부에 설명되는 제품에는 지금처럼 이 브레이크 레버가 없는데요. 자, 지금 출고되는 제품부터 저희가 이 레버를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출고가 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레버는 지금 보시면 자, 락, 얼락, 얼락이 내려가 있는 상태면은 지금 해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락을 눌러서 자, 얼락이 올라온 상태가 되면 자, 이동 바퀴가 자, 락이 걸려서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기능도 꼭 확인하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제는 자, 상단 부분 눌러서 자,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이고진 가보리 캠핑 웨건이고요. 자, 가장 먼저 제품 받아보시면 지금과 같은 상태일 텐데요. 자, 제품을 펴실 때는 자, 상단에 자, 손잡이 벨크로 제거해서 나눠주시고요. 자, 제품 그대로 쭉 펴주시면 되는데 자, 공간이 넓긴 하지만 이쪽 프레임과 안쪽 손가락 끼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자, 가운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끝에 자, 프레임에 결합해 주시고요. 자, 반대편도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자, 이 손잡이인데요. 자, 손잡이 보시면 자, 레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레버를 좌측으로 하면 자, 락이 풀려서 손잡이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레버를 다시 잠궈 놓으면 자, 손잡이를 당겨도 당겨지지 않습니다. 자, 이 고정과 해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손잡이는 자, 살짝 틀어서 당겨 주시면 자, 뒤쪽으로 빠지기도 하니까 자, 이동하실 때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바로 당기면 잘 빠지지 않으니까 항상 제각으로 틀어서 빼주시면 쉽게 빼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 자, 하단에 보시면 자, 벨크로가 있습니다. 자, 벨크로 지금처럼 프레임 위쪽으로 벨크로가 되어 있는 상태면 자, 접이가 가능하고요. 자, 벨크로를 자, 프레임 바깥쪽으로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손잡이를 가운데 고리를 당겨도 접이가 되지 않게 됩니다. 접이가 되지 않을 때는 항상 하단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접이가 가능하도록 안쪽으로 자, 벨크로 그랩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접이를 하실 때는 가운데 고리만 쭉 당겨주시면 자, 그대로 접이가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벨크로까지 연결해 주시면 자, 손잡이로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단을 세척하실 때는 자, 세 군데만 해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처음 말씀드렸던 이 벨크로 부분 세척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앞쪽에 벨크로 앞쪽 벨크로 탈착해주시고 자, 뒤쪽에도 탈착해주시면 자, 쉽게 빼서 자, 청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단을 재결합하실 때는 자, 바닥면 먼저 맞춰주시고요. 자, 뒤쪽에 벨크로 잡아주시고 자, 앞쪽도 벨크로로 잡아주고요. 자, 사이드 자, 프레임이 커버 결합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벨크로를 프레임 위쪽에 결합해서 접이가 가능하도록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